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.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.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지금의 전셋집에 눌려앉으라는 세입자가 늘며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여기에 정부가 6.17 대책과 7.10 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며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.